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다육 화분입니다. 이곳은 암사동에 있는 다스야 농원입니다. 예, 다스야 농원 밥 사왔어요. 밥 사서 앞에 영상에 다육이들 좀 영상에 올리고 지금은 화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전에도 화분 판매하셨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전체적으로 화분 좀 보여드리려고요. 가격도 다 써있네요. 가격은 멋있다. 와, 멋있다. 진짜 수제 화분은 가격이 있네.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네요. 농화분, 농화분 멋있다. 저도 화분 두번 소송 해봤는데요. 진짜 화분 비싸다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. 저도 예쁜 거좀한 두어 개 사가고 싶은데 화분은 안 사갈래요. 화분은 못 가져가겠고. 이렇게 영상으로 눈으로만 구경하겠습니다. 귀엽다. 이렇게 콩부님도 귀엽네요. 코끼리 화분 저도 두 개나 만들었는데 멋있다 확실히. 근데 저는 제 지인 들여갖고 이렇게 그린 꽃을 하나씩 하나씩 붙인 아이들이 확실히 가격이 좀 있죠? 진짜 수제 화분은 정성이잖아요. 어떤 그림이 됐든. 얘 파내기 한 거네. 저도 파내기 한 영상이 몇개 있어요. 제 영상에도. 이건 붙인 거고, 얘는 파내기 한 거고. 저는 유지로 파내다가 유지로 파내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도 도구를 사용해봤고 영상에도 올려봤는데 확실히 이런 화분 벽돌 멋있다. 멋있네요. 12,000. 다육이를 하다 보면 여러 화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. 오죽하면 뚝배기를 깨서 물구멍을 내서 다육이를 얹히겠어요? 얘 이쁘다. 얘 너무 이쁘다. 귀엽다. 귀엽고 이쁘네요. 와, 신발. 큰언니님이 하드 영상에도 많이 올리셔서 제가 그거 보고 영상 보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다육이도 찍고 화분도 좀볼겸 찍고 있답니다. 온 김에. 저는 그전에 한 작년 가을부터 몇번 왔어요. 한 서너 번 왔어도 이렇게 영상은 처음 올리네요. 한다 대여섯 번온것 같은데 이쪽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 이쪽도 좀 비슷하다. 이런 애들 너무 귀엽다. 이쁘죠? 이런 애들은 가격대가 있을 것 같아요. 무게도 무겁고 멋있네요. 멋있다. 저는 다육이보다 화분에 관심이 더 많답니다.